시작하겠습니다. 네. 사주 먼저 제공해 드릴게요. 네. 1991년 네. 10월 2일생 남자입니다. 10월 2일생. 10월 2일. 근데 이번 보는데 왜 사극이 보이지? 사극? 응. 사극. 사극 나오는 거. 사극은 응. 근데 사극이 보이네. 아, 10... 응? 91년생이라면서요? 네, 91년생. 이분 근음하게 가려져 있는 것만이 좀 답답해요. 응. 답답해지 왜? 그런데 활동하는 사람인데. 네? 활동. 활동. 어, 정기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 같이 느껴지는데. 근데 이쪽으로 쳤다 이쪽으로 쳤다 막 그러지. 그러시고 좀 젊은데 젊은 사람인데 안타까워 좀.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겠죠.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보여져요. 속이 이렇게 좀 맵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. 평범하게 살아오죠. 네, 매워요. 막 여기가 이렇게 불난 것처럼 빨갛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느 사람을 누구 쫓아갔어요. 한 사람 쫓아가면 거기서 바위에서 뚝 떨어지고 또 실망하고 다시 제자리 와서 또 나가고 자자리 와서 또 이렇게 사람 또 만나러 가고 이제 이런 게 보여요. 어? 이렇게 갔다가 쭉 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여곡절이 많다 그래. 우여곡절이.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피디님한테 갔어. 예를 들어서 갔으면 이제 쭉 그 사람만 믿고 한 길만 쭉 가다가 잘못됐으면 다시 이 자리 와서 또 찾아서 나서서 또 갖고 이랬던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. 그러시고 좀 삶의 끈을 막 방황도 많이 했다고 그래. 방황. 맞아요. 그리고 뭐 진짜 산속에 가까 막 이런 거 알죠.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한쪽에 아마 가서 이제 속세를 좀 떠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다 그래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을 점을 보려면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. 누구 점을 보고 막 기쁜 일도 많잖아요. 근데 즐겁지가 않아. 이분을 점을 보는데 즐겁지가 않아. 그리고 지금은 또 한 분이 기인이 있나 봐요. 기인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은 좀 괜찮아졌는가 봐요. 기인이 있다고 그래요. 기인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기인의 도움으로 좀 살아가는 단계다 그래.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. 그러시고 그냥 자꾸 그냥 아픈 사람 그렇게만 느껴지는 거야. 아픈 사람. 상처가 많은지 어쩌는지 자꾸 그냥 이분을 접어보려 그러니까 그냥 그 슬픈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. 부분을 차지해. 이분 현재 군 복무 중이고 6월에 이제 제대를 하거든요. 미래를 보면 좀 어떨까요? 미래를 봤을 때는 33이 돼야지 좀 괜찮아지시는데 33살 되면은 자기가 무슨 이렇게 팝콘처럼 생각했던 게 있는지 탁탁탁탁 터지는 거. 그렇게 보여져요. 보여지는 거는 여기까지는 보여지시고 뭘 군대를 그러면은 조금 늦게 간 편이시네. 그리고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척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도 한때는 막 붐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폭 사그러드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여지고 그랬어요.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기운이 조금 도시겠네. 내년부터는요. 가수 김호중 씨. 아, 그랬구나. 선생님도 이제 동가라서 이제 좀 약간 좀 슬퍼해지신 것 같아요. 이게 똑바로 이렇게 받으니까. 그랬구나. 이게, 지금 보니까는 이분이 그 전에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. 여기가 막 이렇게 뜨거운 거야, 막. 이게 이렇게 불신 이런 것도 많았던 거예요. 인간에 대한 불신. 거기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이제 이분들도 조상님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같이 실려서 오시는 거죠. 재미가 없잖아요. 막 하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. 이분 엄청 우울해요.
그러면서 한때는 정말로 이름은 무지 날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여지잖아 말이에요. 지금은 그래서 엄청 많이 그랬던 것 같아. 지금 말하고 이제 비춰지 보니까 그러네. 그래 기인이 있으셔가지고 기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시고 있어 내년부터는.